기다려 볼게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바뀌면은 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 말이 많...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제가 저번에 노트북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프리도스 버전을 사시면서 돈을 아낀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윈도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네, 윈도우 설치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의 USB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윈도우에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앞으로 그 USB로 어디 가서든 윈도우를 설치해줄 수 있게 할 거예요. 윈도우 10 기준 8기가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데, 윈도우 버전에 따라 용량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16기가를 안전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스텝, USB에 윈도우 영혼 불어넣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 USB를 컴퓨터 본체에 꼽아야겠죠? 꼽을게요. 이 USB는 방향이 항상 모르겠어. 항상 헷갈려요. USB를 꼽았습니다. 이제 윈도우를 한번 다운받아보도록 해요. 네, 바로 구글로 옵니다. 그리고 구글에다가 뭐 윈도우 10 설치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가 뜨죠?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설치하고 싶어요.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미디어 크리에이션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죠. 바로 클릭해 들어볼게요.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게 다운로드 받는 설치 프로그램인가 봐요. 기다려 볼게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동의. 또 준비하네. 아니, 한 번에 딱 준비하고 다 알려주지. 뭐 하나 물어보고 준비하고 하나 물어보고 준비하고. 지금이 PC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저희는 USB로 설치를 할 거예요. 다음, 윈도우 10 64비트. 다음, 일단 ISO 파일을 봐줄게요. USB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선택을 하면은 USB에 바로 설치할 수 있나봐요. 근데 혹시 여기서 다운을 안 받고 ISO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ISO 파일로 갈게요. 제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다운을 받습니다. 윈도우 ISO 파일을 다운받을게요. 진행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다려보죠. 한번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기다려볼게요. 네, 다운이 완료가 됐어요. DVD에 ISO 파일 굽기. 이거는 뭐 C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 같죠. 저희는 USB로 할 거예요. 그냥 마침을 누를게요. 또 기다려요. 네, 윈도우 다운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받은 ISO 파일이고요. 크기가 크네요.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4기가부터 찍고 시작해요. 이거를 USB로 이렇게 넣느냐? 아니죠. 저 옛날에 뭐 디스켓이나 CD에 뭐 바로 가기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얘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USB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루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게요. 구글에다가 루프스 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면역 이 루프스가 아니라 영어로 루프스를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세요. 다운을 받을게요. 루프스를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ISO 파일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USB에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 폴더에 넣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게요. 나왔습니다. 장치는 아까 저희가 꼽았던 16GB USB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ISO를 선택하랍니다. 선택을 누른 뒤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그 윈도우 ISO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아까 저희가 다운받은 윈도우 이미지를 찾았어요. 이거를 열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파티션 방식 뭐 어렵네요, 그죠? 이거 다 그냥 건너뛰시고 레이블 이름을 정하래요. 멋있게 윈도우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그냥 시작 눌러볼게요. 협박을 한번 하네요. 삭제된다고. 뭐 윈도우 깔려면 깨끗한 상태가 좋겠죠? 확인 누를게요. 보통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뭐 초기화를 하느니 뭐 하네요, 그죠? 일단 기다려볼게요. 뭐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바뀌면은 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죠? 와, 이거 꽤 걸리네요, 근데, 그죠? 뭐 제가 근데 뭐 그 루프스한테 뭐 돈 받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와. 네,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ISO 파일을 USB에 옮기는 작업 끝냈어요. 한번 USB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윈도우 10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USB는 ISO 파일이 아닌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제 윈도우 10 설치 부팅용 USB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이 USB만 있으면은 어디든 가서 윈도우 깔면서 이제 거들먹거릴 수가 있게 됐어요. 거의 움직이는 만능 수리기사.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대상 컴퓨터 혹은 프리도스 노트북에 USB를 꼽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요. 그리고 엣지 있게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시작과 동시에 딜리트 키를 눌러줘야 돼요.
바이오스로 진입한다고 멋있게 표현을 하죠. 한번 누르면은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이 연타를 해야 아 이 사람이 컴퓨터보다 확실히 위에 있구나 분위기를 낼 수가 있죠.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예전에 설치한 윈도우로 먼저 가지 말고 내가 요번에 윈도우를 다시 깔라고 영혼을 불어넣어줬던 그 USB로 먼저 부팅을 시도해라 라고 저희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제가 가상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보통 이런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뭔가 나는 이 화면이 영어로 돼 있지만 뭔가 이 화면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어드밴스 탭에 부트 프라이오리티라는 탭이 있어요. 부팅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거죠. 여기서 있나 볼게요. 체인지 부트 오더, 부트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부팅해야 될 우선순위를 USB로 예를 들어서 뭐 지정해줘요. 그 다음에 Save, Commit Change and Exit, Save하고 나가기, 저장하고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바이오스를 종료하면은 정상적으로 부팅, 세팅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설정해놨던 USB 쪽으로 먼저 부팅을 시도하게 되겠죠. 우선순위를 USB로 바꾼 거예요. 네, 저희가 아까 설정해놓았던 USB로 부팅이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 윈도우를 뭔가 설치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제 윈도우 설치 화면이 나왔죠. 이제 뭐 한국어 뭐 어쩌고 하면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 그럼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죠. 그럼 정품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정품 인증은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서 할 거예요. 좀 기다려볼게요. 지금은 제품 키가 없음이라고 하고 설치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윈도우 홈 에듀케이션 프로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홈 에디션으로 한번 써볼게요. 각 버전이 지원하는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홈으로 가볼게요. 아, 또 뭐 협박 같은 걸 하죠? 뭐 일단 모르겠지만 동의를 하고 다음 눌러볼게요. 저희는 윈도우가 없으니까 윈도우만 설치로 들어갈게요. 이 시스템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SSD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뭐 새로 만들기, 할당하기 뭐 해가지고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저희가 막 용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할당인지 안 했으니까 여기다 할당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얘는 20만 써라, 20만 쓰고 10기가의 백업 디스크를 만들고 싶은데 할 줄 아니? 가능하니? 와, 뭔가 살벌하게 됐어요. 저희가 아까 설치해놓은 20기가짜리가 완성이 됐고 뭐 지들이 필요한 거 갖다 쓴 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 10기가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제 컴퓨터가 30기가의 SSD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저게 20기가는 설정을 했고 나머지 10기가는 할당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여기서 뭐 새로 고침 해가지고 뭐 10기가짜리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은 20기가짜리랑 10기가짜리 두 개의 파티션 C드라이브와 D드라이브로 나눴어요. 이대로 설치 한번 해볼게요. 다음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죠. 한번 기다려볼게요. 윈도우 설치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치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 하시면은 이 친구한테 이제 좀 거들먹 댈 수 있죠. 아 요즘 윈도우 10이 뭐 넌 잘 모르겠지만 홈이 좋더라 뭐 프로가 좋더라 전문성을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윈도우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해보면은 뭐 그 사이 뭐 됐네요. 저희가 USB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USB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ISO를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그 ISO를 루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을 해줬고요. 그 USB를 컴퓨터한테 제일 먼저 부팅을 해라 오늘 했고 컴퓨터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곳으로 들어갔고 윈도우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뭐 지금 마음대로 부팅하고 난리 났네요. 그죠? 아주 인내가 필요로 하는 작업이네요. 보통 이럴 때 컴퓨터 아저씨랑 무슨 얘기를 하죠? 뭐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이번 영상은 좀 정적인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아주 정적이에요. 오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 기다려볼게요. 지역 한국 맞습니다. 오, 예 아니요. 일단 쓸데없는 건 다 건너뛸게요. 중요한 설정을 한대요.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죠. 아니 뭐 말장난하는 것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을 하래요. 없는데? 없으니까 다음 눌러볼게요. 이게 뭐야? 오프라인. 오 오 건의를 치고 다음 비밀번호는 일단 다음. 이게 뭐야? 일단 아니요 눌러볼게요. 전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제가 수동적으로 공개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다 아니요로 할게요. 오 밑에 또 있네요. 오 휠 잘 넘겨보셔야 돼요. 그죠? 수락 다 거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윈도우 10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 같아요. 말이 많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자 깨끗한 순결 그 자체인 윈도우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놈을 사회에 보내기 전에 명품 사교육을 시켜야 돼요. 즉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설치란 무엇이냐, 컴퓨터가 새로 설치가 되었으니까 너가 어떤 앤지 어떤 자식인지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의 그래픽카드는 GTX 1080Ti다 설명해주기 위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고요. 너가 사용하는 헤드셋은 로지텍이다, 랜카드는 기가다, 왜 말을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 돼요. 설치라고 하면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아요. 드라이버를 잡아줘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잡아줘야 돼요. 거의 기사님급 프로페셔널함이 나오죠.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구글 들어갑니다. 바로 구글로 들어가요. 가서 3DP 칩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최신 버전 이거를 실행합니다. 3DP 칩이라는 애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오케이, 다음. 여기서 나오죠. 뭐 본인은 뭐 설치에 동의합니다. 이거 해제하셔야 돼요. 다음. 오페라 브라우저 또 설치하라고 하죠. 지금 깔고 싶진 않아요. 설치 해제를 합니다. 다음. 오케이. 오케이. 설치를 할게요. 네, 3DP 칩이 설치가 완료되었고 얘네들이 내 컴퓨터가 현재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들을 표시해줘요. 여기서 클릭클릭해서 하나씩 드라이버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해볼게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누르고 설치를 합니다. 사운드 관련 드라이버를 설치해주고요. 랜카드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랜카드 관련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랜카드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은 됩니다. 딱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사회에 보낼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디펜더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는데 요즘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디펜더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순결한 윈도우를 깔았고 드라이버를 잡아줌으로써 사회에 보낼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한 것을 좀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윈도우 10 ISO를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루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USB에 윈도우 10의 영혼을 불어넣어준 거죠. 그리고 타겟 컴퓨터에 그 USB를 꼽아서 딜리트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한 다음에 USB로 부팅 우선순위를 바꿔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윈도우 설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아직 정품 인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쓰게 되면 뭐 갑자기 뭐 정품 인증하라고 팝업이 팍 떠버리면은 뭐 짜증나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품 인증과 관련하여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희의 윈도우 부팅용 USB 만든 뒤 윈도우 재설치하기 플러스 드라이버 잡기 관련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